에휴, 한숨만 나오네. 응? 죽으라고 벌어도 다 나가고 한숨만 나와. 그죠? 네. 돈 보고 마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 응? 어떻게 하면 좋아? 돈 나올 구역을 막어. 여기저기 좀 막어 좀. 본인은 원래 우때 조상 때부터 많이 빌던 할머니가 있어요. 응? 알지죠? 그 할머니가 많이 빌어서 이게 돈복은 좀 있거든. 근데 이 누가 이렇게 사고를 쳤어. 사고를 쳐서 정신없이 돈이 나가. 누가 사고를 쳤을까요? 이게 본인은 죽으라고 벌어도 이제 쓸 분량이 막이 생기잖아요. 근데 본인도 또 어떻게 보면 어쩔 때 보면 안 쓸 때는 안 쓰거든. 근데 쓸 때 팍팍 써버려. 또 안 쓸 때 참어. 근데 한 번 팍팍 나가. 어? 결혼하셨어요? 미혼이에요. 아직 못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아직까지 결혼도 해야 되고, 응?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은 뭐 하는 건 없고, 그죠? 근데 본인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살아야 돼. 응? 결혼도 해야 되겠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겠고, 여자는 눈에 차는 게 없고, 만나봐야 그게 그거고, 그러네?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아, 이렇게 봐도 본인이 이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렇게 여자들 보고 있으면 속이 보이는 것 같아. 그렇잖아. 무슨 때예요? 돼지띠요. 돼지띠면 서른? 아니요, 83년생. 38? 네. 38 돼지띠? 네. 에이구, 올해부터 시작이네. 올해부터 시작이야. 어떤 게? 응? 올해부터, 저때까지 죽으라 했거든, 본인이. 네. 올해부터 슬슬 좋은 기가 두개도 들어와요. 아, 그래서 온 거예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봤었는데, 뭐, 올해에서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하반기서부터 해서, 뭐, 내년 뭐, 42살 때까지 뭐, 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때까지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했던 게, 한 8년간을 휴대폰 가게를 했었었고. 핸드폰 가게? 네. 그리고 보험 영업을 잠깐 했었었어요. 한 것도 아니죠. 뭐 한 6개월 했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분양을 한 5년 정도 했었고. 얼마 전에 이제 작년서부터 그 성인 PC방을 잠깐 했었었어요. 겨울 때 이제 분양 일도 없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됐죠. 근데 지금 이제 막 코로나에 뭐에 막 하다 보니까 분양 쪽도 뭐 이제 버는 사람들은 벌고 어느 거든 뭐 핸드폰이든 뭐든 극소수들은 벌긴 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뭐 성인 PC방이나 핸드폰 가게나 내장사를 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영업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이게 논지간 지금 제가 3월달까지 이제 제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주고서 어제 이제 아예 가게를 다른 사람 넘겼어요. 이제 백수가 되는 상황이죠. 성인 PC방? 성인 PC방? 네네. 뭐 바둑이, 포커, 뭐 고수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잠깐 했었었죠. 근데 그때 이제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인다 정도로 이제 벌었었는데, 또 제가 잘못 이제 돈을 쓰다 보니까 또 많이 또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네. 다 나가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밑천으로, 그나마 있는 밑천으로 뭐를 하고 싶은데, 안 그러면 이거 그냥 갖고만 있으면 또 더 나갈 것 같으니까 나가죠. 뭐라도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해야 될지, 투자를 해야, 이걸로 그냥 차라리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뭐, 하면 본인 다 까먹어요. 그래요? 예, 다 나가요. 돈 못 봅니다.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뭐 물을 다루든지 아니면 먹는 거를 다루셔야 돼. 근데 제가 사주에 물이 엄청 많이 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물장 제일 싫은 게 제가 물장사 음식장사. 제일 체질에 안 맞을 것 같고 막 그런 거 그게 그쪽 배달 음식. 물이라도 엄청 많아요. 보세요. 꽃집도 있고 횟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부집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엄청 많아. 다방도 있고. 다방도 있고. 응. 있고. 그리고 그치. 뭐 쉽게 얘기면 저거 뭐야? PC방도 물이야. PC방도 물이에요? 어. 음식을 팔잖아. PC방도 라면 같은 거 팔고 좀 음료수. 저는 그런 PC방이 아니어서. PC방도 네. 팔잖아. 그렇죠. PC방도 저기 봐 라면 팔고 음료수 팔고 다 팔더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장사죠. 기계를 같이 다루니까 또 그렇게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물을 다뤄야 된다라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기하고 같이 다루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고기하고 같이 다루느냐면 배달 음식으로 좀 하셔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응? 본인이 직접 못해 부리셔야 돼 본인은. 응? 너태까지 해놓은 것도 본인이 직접 안 한 것 같은데 직원을 제가 다 했었는데요? 본인도 했는데 직원을 두고서는 알바를 적으러 차가차가 쓰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돈이 들어오지. 근데 본인은 물을 하죠. 진리다랬죠. 네. 진리다라면 아니면 기계 다루셔야 돼. 그러면 기계라면 뭐냐 뭐 본인 아까 얘기했죠. 핸드폰. 근데 요새는 핸드폰도 가게도 환불 갔잖아? 그쵸. 그럼 갔어, 환불. 생기는 것보다 없어지는 추세죠. 응. 네. 초창기 때 많이 저기를 했지. 그러면 기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치킨가게. 치킨가게도 뭐, 먹는 거 기계 같이 다루는 거고, 뭐, 고깃감 같은 것도 먹는 거 기계를 고기하고 같이 다루는 직업이고, 그래요. 그냥 성인 PC방을 만약에 그냥 어느 정도 좀 하다가 네. 미천을 좀 모은다고 한다면 네. 그런 건 좀 어때요? 그것도 괜찮죠. 성인 PC방이면 그것도 내내 기계 다루지 않나요? 그렇죠. 컴퓨터로 가는 거니까. 올해 본인이 올해부터 대운이 들어왔어요. 대운이 들어왔는데 제가 움직여야 대운이 들어온 것도 그렇죠. 들어오는 감담에서 감마 딱 달라고 하는 거는 안 되지. 그렇죠. 네.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대운 마직을 하고선 뭐를 움직여야 될 거예요. 막 그러면 뭐든지 내가 하는 쪽쪽마다 성공을 해줘. 본인 대운 들어왔어요? 대운 들어왔는데 지금 좀 생각이 안 나 본인이? 네. 뭐를 해야 되나?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를 해도 지금 주춤해. 그러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근데 본인이 느닷없이 아 이거다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음력으로 지금 4월달이잖아요 그죠? 네. 6월달 돼야 돼. 본인이 6월달 결국 근데 본인은 역시 투자도 하지 마시고 동업도 하지 마세요. 본인 혼자 하셔야 돼요. 직원을 다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뭐를 되지? 혼자 하던가 직원을 두던가 남을 뭐 같이 뭐 나눠 먹기로 한다던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혹시 마사지 뭐 이런 것도 그러면 물 쪽인가요? 그쵸. 마사지도 그런 쪽이죠. 그럼 뭐 굿이나 뭐 이런 걸 좀 하고서 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쵸. 왜? 잘 나가다도 무토 주저앉게 되고 잘 나가다도 주저앉게 돼 본인이. 성공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대운도 했으면 주장이 딱 막혀있는 거거든.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네, 그게 쭉 가야 되거든. 근데 그러지를 못해 본인이. 그 조상이 가다가 맥힌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땐 조상을 한번 시원시원하게 풀고 대운마직을 하고서 뭐 사업이라도 쭉쭉 하시라고. 그러면 잘 되죠. 본인이 그게 답일 거예요. 아마. 본인이 딱 아 이거다. 뭐든 해도 내가 잘 어쨌든 초때는 잘해. 근데 중간에서 주저앉게 돼. 그치. 그게 조상이 막혀서 그래요. 답이 그거일 거예요. 본인이 쭉쭉 잘하고 싶잖아. 근데
돈만 가졌다가 어째 어느 좋고 7천만원 의기가 저기에서 잘 돼. 근데 주저앉게 되고 또 가다가 또 주저앉게 돼. 그 돈이 까먹는 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이제 조상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조상을 시원시원하게 풀어내고 대운맞이게 받으셔. 본인은 그래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본인은 돈 뭐 쉽게 얘기면 1억 2억 승 안 차. 100억? 100억 벌어야지 아 이제 승이 찬다 이 소리가 나와. 그리고 근데 왜 본인하고 얘기했는데 나는 건물이 보이지? 분양 오래 있었어 그런가? 아니요. 분양을 저기 분양 때문에 그게 아닌데 건물이 보이는 아니 점포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인가? 상가로 들어가라고? 본인 건물을 사세요. 건물 사서 월세를 있어야지. 응? 참 내 얘기 끝까지 들어봐. 본인 몰라 건물을 사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가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아먹고 편안하게 먹고 살아 이놈아 그런다. 왜 저렇게 그게 된다고? 부산산 쪽을 좀 알죠? 본인 조금 알 경매 아 경매 그렇지 본인 경매라면 돈 벌 거야 아마. 경매를 싸게 사서 월세 받는 걸 내가 그게 보이거든. 아 그걸로 성공하면 어떡할 거야? 하긴 돈이 어느 정도 좀 모인 싶었을 때 제일 먼저 봤던 게 경매 부동산 쪽이었어. 그렇죠. 그거를 본인 했어야 돼. 본인 돈복이 있거든. 건물 갖고 굴려 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본인은 돈 벌어.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안 맞는 사람. 부동산 투자하고 묶여하고 돈 쩌떡 망한 사람도 있어. 아, 무슨 그치.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건물도 본인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죠. 근데 본인 좀 딱 나오는 게 내가 좀 보는 게 건물 보여.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기가 이 부동산 경매권은요. 네. 쉽게 얘기면 내가 5억이다. 그럼 5천만 있어도 돼. 10%만 있으면 돼. 그렇죠. 뭐 거기에다가 뭐 근데 대출이 60%가 다 돼.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신불에서 이제 풀린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마땅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마흔이 돼야 그게 5년이 돼서 다 기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후에는 이제 만약에 될 거예요. 그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내가 지금 본인이 보이는 게 지금 건물이 보이거든. 월세 이제 이렇게 갖는 게 그건 아마 올해부터 시작일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도 아마 그거를 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든지 뭐 누구 명예를 빌리든 소스가 또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쪽으로 눈이 뜬다고. 그쪽으로 진작부터 했어야지. 그쪽으로. 그리고 본인은 죄송하지만 막혔어. 조상님 때문에 막혀서 그게 멈추고 멈추었던 거야. 원래 본인 팔자는 절에 들어와서 이거 뚜그려야 돼.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 그죠? 부족하단 말이야. 외로운 사주란 말이야. 본인이 목탁 절에 들어와서 목탁 뚜그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러지 않고 숙소에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맥히는 거야. 됐을 때는 조상을 좀 풀어내고 션션의 운전 대응을 받으셔. 그래야지 내가 뭐를 하든지 빵빵 뚫리지. 기가 막히게 돌리지. 그게 답일 거예요. 그리고 올해 내년에 혹시 뭐 사고수라든지 관청 관제 뭐 이런 것들이 좀 껴있는지도 좀 궁금해가지고. 본인 지금 내가 지금 보치는 거는 10월달 12월달이에요. 어떤 게? 보이는 거는 10월달 네. 12월달 조심하시라고. 겨울 때 내년은 괜찮아요. 근데 올해 10월달, 12월달 곱이 있어요. 어떤 걸로 곱이? 차갑고 결국 인간 같고 본인 욱하는 승질 장난 아니야. 그리고 승질 좀 죽이세요. 내 손에 어쨌든 살리려 본인이 살리려서 그냥 가볍게 때리는데도 그 사람이 쓰러져. 살이 내 몸에 살이 껴있단 말이에요. 욱하는 승질이 장난 아니라고. 근데 그거를 좀 죽이셔야 된다고. 10월달, 12월달 그때 조심하세요. 겨울. 예, 인간의 구설수를 타서
어? 인간의 구설수를 타서 간자가 있어. 그때만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10월달? 12월달. 그럼 양력으로는? 음력이죠. 우리가 네, 항상 얘기해드리는 건 네. 음력입니다. 양력으로는 언제예요? 양력은 11월달. 11월달, 1월달이지. 양력, 저기, 양력으로 하면. 안 나오네. 양력으로 하면 11월달, 1월달. 그러니까 내년 넘어가죠? 올 12월달 지나는 거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12월달이니까, 그죠? 그렇죠. 내년 설쯤 되는. 1월달. 또 두 달만 저 가시면 괜찮아. 그래도 많이 비껴 나갔는데, 관자가. 항상 본인은 관자를 끼고 살았는데. 그래요? 응. 그래도 많이 비껴 나갔네. 참, 할머니가 그래도 많이 빌어준다. 본인 할머니. 할머니나가지고, 할머니가 칠성에 가서 많이 본인은 자신을 빌으네. 성이 뭐예요? 정이요. 정? 그러네. 정씨 집안에 할머니가 아주 무당 할머니가 있어. 그 할머니가 아주 본인을 위해서 많이 빌어주네. 근데 그 할머니 대우를 해줄지 왜 안 해줬어? 어떤 할머니인지 모르는데. 모르지? 네. 본인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머니가 아버지 7살 때인가?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그거 참 저도 참 저기한데 묘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죠? 그거 봐. 그 할머니가 많이 빌든. 어디 쪽에 있다고는 하는데 가보니 너무 부가심하다. 할머니, 그 할머니가 그래도 응, 본인 위해서 우리 장적이라고 정씨 집안에 얘기라고 세상에 아들이라고 많이 빌어주는데 무관심하네. 할머니 대우를 한 번도 안 해주셨어? 할머니가 하긴 제대로 제작밥도 얻어먹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뭐 알 리가 있나? 그치. 그죠?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본인 얼굴 보면 배고파. 본인이 큰아들이야? 아들 하나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아들 하나인데 세상에 제사밥도 안 지내주냐? 아, 제사는 다 지내는데. 누가 지내? 어머니가 같이 계셔가지고. 따로 지내지는 않죠. 아버지 제사처럼.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 따로따로 지내지는 않지. 한꺼번에 했잖아. 네. 명절 때는 많은 거죠. 그게 제사야? 그게 제사야? 그런다. 할머니, 할아버지 좀 풀어줘. 아버지 좀 대우 좀 해주고. 그래야지 본인이 잘 되지. 조상도 모르고 어때까지 살았으니까. 차로다가 조심하라는 얘기라고 했죠? 차 갖고 시비 걸어서 손이 올라간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요즘에 뭐 한참 보복 운전이니 뭐니 뭐 앞에서 빵빵거리고 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 그리고 본인은 딱 조상이 박혀있는 거를 좀 뻥 뚫으셔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지만 괜찮아. 가는 데마다 다 그런 소리는 하긴 하네요. 저는 그냥 처음에 한두 군데 갔었을 때 그러니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랬지. 네. 다 뭐 돈 벌려고 그런다 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가는 데마다 다 그런 이유가 있어. 이것도 우리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유가 조상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하라는 소리야. 그냥 무조건 되고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무조건 되고 하라는 소리 안 해요. 본인이 더 잘 되고 본인이 욕심 많잖아. 똥똥대고 사고 싶잖아. 그쵸. 본인 욕심 많아. 근데 가다가다 주지 않고 가다가다 맥히고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런 건데? 조상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는 초, 중, 말. 본인은 중이에요. 중 들어왔을 때 잡으셔. 초에 놓쳤어. 중 잡아야 돼, 지금. 조상님들 대우 깔끔하게 싹 하고 그거 대우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잘 풀려. 내가 직업이 먼저 갖는 게 아니라 그거 먼저 해야 돼, 본인은. 내 조상 먼저를 해줘야 돼. 할머니 먼저를 풀어주고 그리고 내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할머니가 너 뭐로 해라 딱 찍어주지. 갈피를 못 잡잖아. 네. 맞아요. 너때까지 그래도 할머니가 많이 돌봐줬는데. 갈피를 잡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저기가 있어야 될 나이가 진정되지 못해. 그게 답일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직업이 먼저가 아니고 할머니 조상은 먼저야. 본인은 그래야지만 내가 뭐를 해라 할머니가 딱 찍어줘. 그러면 그걸로 너 성공한다 딱 나오지. 갑자기 불현듯이 그게 생각이 나나요 그러면? 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5년 6년 있다가 내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에 이제 길을 잘 닦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걸 일단 처음에 그거부터 풀이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답이 딱 나오지. 할머니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걸 딱 보여주지. 어차피 본인은 장사를 해야 돼. 네. 넌 밑에 못 있어. 누가 시켜주지도 않아요? 지금 나이 상으로도. 가게를 차리셔야 돼. 돈도 뭐 벌 때는 한 달에 뭐 1-2천만 원씩도 벌었었었고. 아 물론 지금은 뭐 가진 게 뭐 그렇게까지 뭐 저기는 아니지만 또 뭐 벌 때는 뭐 한 차례 다 돈천 이상씩으로 벌 때도 많았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직장을 어떻게 다녀요? 그렇죠. 못 땡기죠. 예. 그러면 항상 그 자리일 건데 지금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쉽게 얘기면 뭐 먹는 장사 기계를 다루셔야 돼요. 먹는 거 기계.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못해. 직원을 두고 해야지. 먹는 거 기계. 핸드폰은 아니고 지금은. 핸드폰은 아니야. 그럼 성인 PC방도 기계인데 거기서도 이제 먹는 거 서비스로 막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먹는 거 기계가 같이 들어간다고? 대신에 직원을 쓰든지 해가지고 내가 욱하는 게 있어서 괜히 거기서 사고 수반하고 그러다가 관제가 그렇죠. 관청이 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가네요. 그럼 솔직히 성인 PC방이라는 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쪽으로 당분간 항상 그게 관제를 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당분간 뭐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러면. 하는 상관은 없어. 그 대신 단 할머니 부정을 그치. 풀어야 돼. 그거부터 하고. 귀하지만 내가 관제를 피할 수가 있어. 그러면 한 1년만 해도 건물 살 때 나오지. 그렇죠. 잘만 풀리면 그쪽도 빠르니까. 혹시 뭐 노래방도 그러면 기계랑 먹는 거랑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거네? 맞는 거죠. 노래방도 괜찮죠. 노래방은 차라리 안전하잖아. 그것도 내 네, 똑같아요. 걸려? 예. 네. 뭘로 걸리냐? 아가씨, 보도. 아이 그거야 뭐. 술. 그거야 뭐 눈치껏 다 하잖아. 그럼 오락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가씨도 걸리면은 그... 영업정지예요. 벌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에 벌금이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노래방을 하든지 성인 패션을 하든지 하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자리가 있긴 한데 하나는 대전 쪽이고 하나는 두정동 쪽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신부동이고. 여기 천안? 네. 그럼 남쪽이랑 뭐 어디 쪽이라고? 이쪽으로 하면 서쪽 좀 비껴놨어. 천안이 낫지. 터미널 있는 데에서 두정동 그 마사회 쪽. 그쪽이 낫죠. 그쪽이 나요? 네. 본인의 치는. 내려가는 것보다? 대전 쪽으로보다도 거기가 낫죠. 그쪽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동네가 현재는 장사. 대전? 대전? 네. 대전은 내 비전 없다고 봐. 그래요? 그것도 잘못 위치를 잘못 잡으면 주저앉게 되죠. 네. 근데 본인하고 대전하고 안 맞아. 안 맞아요. 이쪽 천안 쪽은 괜찮아. 천안 그 조동종 쪽이면 괜찮아. 그쪽이 오래 나을 것 같다. 그쪽이 빛이 보이니까. 지금 본인이 그쪽 얘기했을 때 조금 빛이 보이니까. 그쪽으로 하셔. 하시려면 그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지금 딱 메인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권리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근데 나는 그 자리가 지금 괜찮아 보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월세라든지 보증금이 조금 세기는 해요. 얼만데? 3,200. 네. 거기다가 뭐 직원 하나 잠깐 두고 뭐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한 5,600 이상은 되니까. 5,600 더 벌 텐데 그걸 그려.
한 달에 뭐, 한 달에 한 2천 벌겠구만. 2, 3천 벌겠구만. 그 자리 괜찮네. 롯데마트 아시죠? 네. 네, 거기에서 그 마사비 쪽으로 이렇게 좀만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 사거리 못 가서 그쪽이거든. 괜찮네. 괜찮아요. 본인 운이 텄으니까 한번 해보셔. 텄으니까. 운마직을 하고 해. 오를 하고. 운마직 하고 해. 그러면 빵빵하게 내가 볼 적에 돈 벌기는 해줄 수 있어. 그런 다음에도 뭐 장가를 가도 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장가는 40 넘어야 되겠죠, 청상. 아니 근데 내년 인연법 있어. 아 내년에? 본인 내년 인연법 있어. 인연법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 인연법 있어. 그 우연찮게 하시면 돼. 제 사주에 봤을 때 자식 복은 있어요? 자식이 있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어머, 하나 있어, 하나. 저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자식 하나 좀 안겨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 있어. 첫 번째가 딸이다. 첫 번째가 딸인데 두 번째도 가질 수 있는 유산, 유산이 되었어. 잘하셔. 유산이 안 되면 두 번째도 갖는 거고, 아들. 아니, 문제는 어머니 살아계셔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본인 내년 인연법 있어.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일단 첫 스타트 팔풀이를, 풀풀이를 하고서. 그렇지. 이기라는 얘기네. 가게 계약하기도 전에 그냥 후회는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혹시 카메라 켜져 있는데 이거 비용 같은 거 물어봐도 돼요? 나가서 좀 이따 얘기할까요? 다 물어보셨지? 네. 아니 근데 처음에 갔었을 때 제가 지금 요 근래에 아주 답답하니까 두세 군데를 갔었었어요, 사실상. 처음에 갔었을 때 이런 얘기를 아유 지랄한다. 두 번째 갈 때도 아 여기도 똑같네. 세 번째 그 소리를 또 들으니까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본인이 지금 저기잖아. 조작이 딱 막혀 있잖아. 벌써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션션하게 잘 나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저거 하는 거야. 달래 저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본인네는 대감. 대감은 장문줄이 세. 대감줄이 세다는 뜻이야. 대감 장문줄이 세면 본인이 어차피 넌 밑에서 못 있어요. 아니 꺾고 들어. 아이씨 뭐 조그만 누가지 구설 듣잖아? 나와 본인은 성격이. 근데 그래서 본인이 아니 근데 있어. 저는 제가 월급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본인이 월급을 줘야 돼. 넘들은 밥그릇이 이마 정도면 본인은 이만이야. 근데 여기서 자꾸 안 채워지니까 성질이 나고 갈증 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갈증 채워줄 사람이 조상이거든. 본인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야. 본인 같은 경우야. 그럼 그 조상이 바뀌어. 그거를 내가 이제 인간이 노력한 만큼 조상님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다 채워주는 거야. 그게 답일 거예요. 여태까지 본인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채워졌잖아. 그죠? 할 때는 하고 그랬었죠. 근데 안 채워지잖아. 근데 잘 나가다 자꾸 꼬꾸러지고. 잘 나가다 꼬꾸러지고 그러잖아. 멈추고. 아마 이번에 아마 다 채워질 거래요. 그렇게 하면 다 채워질 겁니다. 대전 쪽이나 이쪽보다 두정동 쪽이 낫다고? 네. 조금 무리를 해서 들어가더라도 까먹고 나오거나 이런 건 안 보인다고요? 대원 받으. 그러니까 대원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수원 뭐 북쪽 이쪽 갈 필요도 없고? 네. 그 자리가 본인이 딱이야. 본인 딱. 들어와라. 그 자리에 그 비어 있는 거야. 나갔어도 진작에 나갔어야 되는 자리거든, 그 자리가. 위치가 좋고.